자, 정리를 해보자. 내가 미래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업로드를 만들었어. 그래서 앞으로 이런저런 놈들이 날 죽이려고 들 건데 그중에 일단 단속국 있지. 그리고 아시아마트. 그놈들도 지금 완전 빡쳤을 거고. 시그마. 그래, 시그마. 근데 그놈들 뭐야? 개인이야, 단체야? 뭐 그래, 하여튼 앞으로 정체도 모르는 온갖 것들이 날 죽이려고 들 건데 지금 너도 위험한 상황이고. 그렇지? 그럼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. 그 여지껏 못한 말이 있는데 진짜 고마웠어. 정말이야. 뭐 부산에서, 어제 한강에서 너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.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잖아. 너도 죽을 뻔했으니까. 그리고 나 되게 별로인 사람이야. 그건 너도 잘 알지.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자, 이거. 받아, 빨리. 당장은 필요할 거야. 너 살 집도 구하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그래. 행복하게 네 인생 살으라고. 야, 건너오는 거 성공률 5%밖에 안 된다며. 아,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 때문에 좋은 기회 날리면 안 되잖아. 난 너를 지켜야 해. 그래, 알아. 전쟁 막으려고. 그럼 내가 죽으면 전쟁이 나는 건가? 그건... 업로드, 다운로드, 전쟁, 시그마. 난 네 말을 100%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도 않아. 그리고 막 보디가드 이런 거 불편해. 너 혼자선 하루도 못 버텨. 시그마가...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데. 일기장. 거기에 써 있었어. 내가 널 구하면 너가 세상을 구할 거라고. 백스코에서 네가 나 데리고 나가지만 않았으면 나 우리 형 만날 수 있었어. 아니, 너가 죽었겠지. 그리고 전쟁이 날 거고. 그건 네 사정이고. 하나만 묻자. 내가 형을 다시 찾았어. 상황이 위험해. 너 그때도 나 말릴 거야? 내가 살아야 전쟁이 안 나니까? 어. 너 진짜 대단하다.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네 일만 하면 된다는 거지? 이기적인 새끼. 내가 도와줄게. 제발. 혼자 할래.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고? 과거, 현재, 미래 다 통틀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너밖에 없는데 넌 혼자인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지. 혼자서 못해. 아니, 혼자가 편해. 미래에도 돈은 많아. 불 피울 때 필요하거든.